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선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동아일보 최동숙 기자님과 정순구 기자님 그리고 허동준 기자님이 올려주신 이재명 후보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후보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금 및 대출 부분에서, 두 번째는 주택 공급 부분에서, 세 번째는 주택 임대차 3법 부분에서 각각 공약을 내세웠는데, 총론을 해보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규제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의 집값 상승은 지금 여당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되려 오른 거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야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아무래도 무주택자가 반길 만한 공약이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유주택자,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반길 만한 공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각각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 기울기보다는 가운데 딱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공약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및 대출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 보유세가 뭐냐면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든 아니면 나대지든 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거죠. 일종의 보유세 개념인데,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그 실효세율, 그게 이제 0.17%인데 이거를 1%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그만큼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면 당연히 뭐 땅이든 집이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세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 물건을 팔려고 내놓을 거야. 그래서 그런 투기소의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게끔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조세 저항은 있겠죠. 그래서 그 조세 저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토 보유세가 신설된 만큼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그 기존의 보유세를 조금 조정을 해서 국토 보유세를 내는 만큼 아마 재산세나 종부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걷어간 이 국토 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줘가지고 재분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 대다수가 본인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처럼 소득이 없는 거죠. 수입원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세금, 뭐 보유세겠죠. 팔지 않았을 거니까 그 보유세 부분을 좀 밀어주는 거죠. 뭐 상속할 때나 팔 때 그때 내게끔, 이게 이제 과세 이연 제도인데 좀 세금을 밀어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에서 실수요자의 금융지원, 그러니까 뭐 대출 등은 조금 늘려주겠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미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건 지금의 세금 규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되려 새로운 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투기를 건전하고 좀 이렇게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인데, 앞서 제가 윤석열 후보는 규제 완화가 큰 테마잖아요. 그래서 세금 규제를 완화시켜서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공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아마 지금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추가 세율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도 세율 자체가 올랐으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재검토해서 아마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조금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수준의 50% 수준으로 감면시켜주겠다라는 거니까 양도세 부분도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의 재산세도 완화시키겠다. 이것도 글쎄 아마 기준 금액이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출 부분에서 생애 최초 주택자,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뭐 청년이 됐든 신혼부부가 됐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그 인정 비율을 80%까지 올려주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집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 그 중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충분히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늘려주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택 공급 부분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5년 동안, 5년이면 대통령 임기 기간이죠. 그 5년 동안 250만 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짓겠다,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이제 그 개념이 기본주택 개념이 나옵니다. 이 기본주택은 뭐냐면 무주택자가 역세권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이 양호한 이런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이상 건립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주택에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이 5%인데 이거를 1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기본주택이 많이 지어진다면 뭐 주택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뭐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거고, 이렇게 품질이 좋은 양질의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면, 이게 늘어난다면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뭐 청년주택이든 뭐 신혼부부 주택이든 사실 위치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평이 적어서 좁아서 살기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은 입지에 좀 평을 넓게 해서 품질을 높인 다음에 이런 주택을 많이 지어주면 투기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거 안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계획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5년간 임기 기간이죠. 그 5년 동안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라는 건 이재명 후보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는 쪽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와 동시에 주거 약자층, 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겠죠. 이 주거 약자층을 위한 공급 정책도 병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역세권 첫집 주택, 역세권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역세권 첫집 주택을 20만 채 공급하고,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은 30만 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세권 첫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동일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역세권에 좀 살기 좋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 똑같은 거죠. 이렇게 지하철역과 가까운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용적률 50%만큼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래서 싸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이렇게 주택을 공급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규제를 풀어서 민간에서 공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림인 거죠. 청년 원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원가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해서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다시 국가에 되팔면 매매 차익의 70%까지는 돌려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이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큰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 물건이 줄고 전세값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 해결책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임대차 3법 부작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은 분명 장점이 존재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앞선 주택 공급 공약에서 대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주택 100만 채 이상. 근데 그 기본주택이 역세권이나 교통이 좋은 그러한 입지에 짓는 거고 거기다가 임대료도 건설 원가 수준이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간도 30년 이상이니까 이렇게 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본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세 월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집값도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논리가 맞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공급이겠죠. 기본주택 100만 채 이상을 반드시 공급을 해야겠죠. 이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 임대차 3법 부작용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임대차 3법을 아예 그냥 없던 것처럼 원상복구해서 아주 과거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기간. 현재 임대기간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2년 플러스 2년, 총 4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임대기간을 종전처럼 그냥 2년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분명 혼란이 있으니까 그 보완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집주인?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동결하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뭐 종부세가 됐든 뭐 이게 소득세가 됐든 아니면 재산세가 됐든 그런 세금들을 좀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냐면 임대사업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면 어떤 혜택을 주는 아마 거기에서 팁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도 이제 전제가 되려면 집주인들이 정말 그 인센티브를 바라고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 세금 완화를 바라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내가 혜택받는 세금 그 돈과 내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돈 이걸 비교해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았더니 내가 혜택 보는 게 맞네? 라고 하면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릴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세금 완화 부분 포기하고 임대료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인센티브 혜택을 얼만큼 줄 거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여야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각 공약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다만 각 후보의 공약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 공약의 단점은 배제하고 상대방 공약의 장점을 가져와서 정말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